맞습니다. 자, 오늘 국가대표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서는 벤투 감독입니다. 골키퍼는 조현호, 백호의 이주영, 권경훈, 원두재, 김태환, 그리고 손준호, 나상우, 이영. 자, 여기에 맞서는 올림픽 대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김학범 감독입니다. 골문은 송범근 골키퍼가 지킵니다. 백호에는 강윤성, 김재우, 정태욱, 윤종규.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국가대표 형이 왼쪽에 서겠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생격인 올림픽 대표팀이 위아래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이제 전반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감독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정말 모든 것을 불태울 거라고 봅니다. 축구 인생이 있어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때려보죠. 때렸는데요. 조현우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네, 오른발킥 좋은데 김동현 선수가 중원에서 강하게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자가 약간 좀 뒤처져 있을 때 본인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자 좋아요. 이종경이 반대쪽으로 잘 찔러줬습니다. 자 중앙에서 두 명의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데요. 자 나상우와 김전이 있습니다. 그들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주영 선수가 자 이렇게 또 기회를 살리네요. 아 여기서 또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 반대로 오픈이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로 전하는 게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자 지금 1-1이에요 자, 자 이주영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형인 국가대표팀이 1-0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잘 때렸어요. 올 시즌 전북에서 8경기에 나와서 한 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네. 이주영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이주영 선수의 대표팀 발탁에 대해서 굉장히 이국적인 축구,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천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이 없습니다만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은 선수입니다. 자, 송민규 선수가 겸손하지만 굉장히 포부 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올림픽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회를 지금은 네.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간으로 볼팁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중원에 이덕경 살짝 잘 열어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 올라갑니다. 자, 박스 안쪽에 세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슬쩍 굴려주고요. 자 이동경 찔러줄 때 가슴 맞고 첫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슛! 네. 이번엔 송범근 골키퍼가 품에 안습니다. 자 이영재 선수가 모처럼 한번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한승규 중앙에는 김지현 선수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자 기습적인 슈팅 송범근이 잡아냅니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죠. 올림픽 대표팀 좁혀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슬쩍 내주고요. 전환해야죠. 김동현 뒤쪽으로 내주면서 정태욱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태욱이 중앙까지 연결. 자 헤더로 길게 걷어냅니다. 중앙에서 가운데로 저렇게 올리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됐어요. 네. 이번에는 조현우 품에 안깁니다. 아, 잘 들어갔는데요. 자, 조규성이 유의를 하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A대표팀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못 잡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지 않아요. 자, 이동경 자, 구석까지 몰렸습니다만은 뒤쪽으로 볼을 빼냅니다. 자, 반대 길게 봐야죠. 반대쪽으로 중앙으로 그렇죠. 자, 잡아놓고 여기서 왼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이영재 이주영과 이영재 선수의 지금 매력인데 그렇죠. 자, 두 선수들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서 오랜만에 A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모였습니다. 아, 1차전 전반전은 이주영 선수의 선취골로 국가대표팀이 1-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승규 선수 대신에 이제 윤빛가람 그리고 이영재 선수 대신에 이동준 선수가 들어가는데 1차 지역도 결국에는 이제 장소가 없어서 카타르 도하에 가서 11월 달에 다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실수예요. 자, 패스 네.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자, 송민규. 송민규 볼을 잡고 자, 몸싸움으로 이겨내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벗어납니다. 자, 송민규가 잘하는 것이 이렇게 네. 몸으로 이겨내면서 드리블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오랜만에 송민규의 장점이 한번 발휘됐습니다. 뒤쪽으로 슬쩍 밀어줍니다. 자, 돌파했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송민규. 송민규. 올림픽 대표팀입니다. 자 송민규 야. 자 결국 송민규가 만들어내네요. 완벽한 개인기로 지금 형들을 다 지쳐버렸습니다. 전반전에 만약에 김학범 감독이 송민규를 뺐다면 네. 송민규의 이런 장점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네요. 자 후반전 들어서면서 송민규 선수가 재치 있는 모습이 바로 또 골을 만들어내면서 생애 첫 태극마크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네, K리그 이제 그 한국 선수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송민규 선수 이름값을 확실히 하고 있네요. 자 형들이 버티고 네. 있는 상황에서도 박스 안에서 정말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아주 뭐 대담하고요. 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에서 좋은 활약으로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는 대표팀에도 좋은 거예요. A 대표팀에도 좋죠. 자, 박스 안쪽으로 뚫고 들어왔고요. 왼발이 열렸어요. 벗어납니다. 이동경 선수의 네. 발맞고 살짝 벗어났습니다. 픽의 김학봉 감독은 이렇게 국내 선수들 갖고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격적에 아주 대폭적인 변화를 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공격적에 공격수하고 이성국 씨를 모두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마 이 공격 이후에 네. 교체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려줘. 막아냅니다. 조현우가 막아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뭔가요? 아, 자살골인가요? 자 자책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승원 선수의 중거리 슈팅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자 조현우의 멋진 선방 이후에 그 볼이 살아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장면을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아 잘 막아냈는데요. 이것이 나가지 않고 자 헤딩으로 연결이 네. 됐는데 이게 걷어낸다는 것이 뒷발에 걸리면서 권경원 발맞고 아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줬고 자 권경원 선수가 볼의 위치를 적극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좀 못하고 있어요. 자 나상우가 볼을 잡고 앞쪽으로 빠르게 한번 전진을 해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이주용 잘 올렸는데요. 터치를 올려줍니다. 반대쪽에 빠졌습니다. 자 볼 살아있는데요. 짧게 연결해주죠. 김태환 자 여기서 자 윗밑가람까지 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패스에 관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김태환까지 A대표팀은 이제 크로스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중앙에 점점 걸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을 네. 잘 끌어냈습니다. 자 발발을 넘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접습니다. 그대로 반대쪽 네. 아, 네. 발끝으로 밀어넣는데 여기서 좀 찍어찼으면 어땠을까 좀 싶었네요. 네. 속도가 가속에 붙었을 때 엄원사 선수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권경원이 다시 앞쪽으로 한번 밀어봅니다. 자, 잘 끊어냈고 아주 빠르게 앞쪽으로 전진시켰어요. 자, 다시 한번 올림픽 대표팀이 빠르게 한번 왼쪽으로 측면으로 밀어주고요. 좋은데요. 자 중앙에서 잡아놓고 아유,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좀 길었어요. 조금 길었습니다. 타이밍이 좀 빨랐죠. 빨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이종이 앞쪽으로 슬쩍 내줬습니다. 아 여기에서 수비벽에 막히고 맙니다. 다시 한번 이주용 그렇죠. 짧게 주고요. 아 여기서 오른발 슛이 막히고 맙니다. 좋은데요. 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 패스로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상대가 수비가 많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좀 올림픽 대표팀의 체력적인 어떤 우위가 좀 더 눈에 띄는 듯한 자 파울 선언이 되지 않았고요. 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온 나상우 슛! 아, 저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자 맞고 좀 자 나상우의 돌파 네 오른쪽 이제 바깥발로 계속 볼을 쳐내면서 자, 속도를 계속 살려가면서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밀어줍니다. 자, 박스 안쪽에 4명의 선수 살렸어요? 있는데요. 자 꺾어줬습니다만은 몰랐어요. 아, 연결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좋은 선수들을 다 갖다 모아놔도 시간이 없으면 네. 조직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자 어머상이 주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정말 환상적인 주지 한번 나왔는데요. 팀부터 이제 호흡 맞췄던 두 선수인데 자 주고받고 공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과감하네요. 각도가 자,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살려서 슛까지 연결을 지켜봤던 엄원상. 자 이들 주고 들어가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해서 1대1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또 볼이 네. 뺏겼습니다. 세 방향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 역습하는 과정에서 대표팀은요. 자, 또 왔죠. 자, 지금도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그대로 자, 달려들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통해서 안쪽으로 한번 전달을 시켜봅니다. 다시 한번 이주영의 볼을 잡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올려줍니다. 헤더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잘 돌려놨어요. 네, 역습기인데요. 자, 스피드에 자신 있는 엄원상인데요. 엄원상이 반대쪽으로 걸려줬습니다. 깔끔한 패스죠. 자, 반대쪽에 김대원. 자, 김대원이 볼을 잡고 그대로 때립니다. 자, 자신감 있게 한번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봤던 김대원. 앞서 있는 상황에서 손흔들 안고 있는
자, 잘 끌어냈습니다. 반대쪽 이정엽이 있는데요. 자, 찬스죠. 그대로 슛! 잘했어요.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정엽입니다. 자, 김인성 선수의 연결 좋았고 마무리 이정엽 선수. 그렇죠. 형들이 좀 지면 그렇죠. 네. 네. 비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정엽 선수도 이 국가대표 네. 유니폼을 입고 골맛은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아, 2016년 11월에 마지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골을 기록을 네. 했더라고요. 자, 김인성 선수가 중앙으로 볼을 갖고 들어가면서 이정엽이 오른쪽으로 이제 벌려졌고 자, 거기서 좋은 골이 나왔습니다. 자,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네. 마지막에 네. 또 동점을 이정엽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 추가 시간 3분도 마무리가 되면서 아,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이벤트 매치 1차전은 2대2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